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스페이스 후비야! 안녕하세요, 페리베리입니다. 와. 네, 여러분, 저희 페리베리가 케이콘 2025 재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 아시나요? 몰라요. 아, 이번 또 케이콘에는 참여하는 아티스트마다 또 미션이 있다고 합니다.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이죠? 나 글자 보여. 그렇다면 과연 네.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지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세요. 케이콘 행운의 운세 뽑기라고. 그럼 저희 베리베리가 직접 행운의 쪽지를 뽑아서 이번 케이콘에서의 운세를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뽑아줘. 영승 씨, 아 제발 좋은 거. 좋아요, 제발. 대길 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길이는 좋은 거 맞죠? 대길. 잠깐 이게 뭔지 한번 읽어주세요. 봄바람에 피는 꽃과 같이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1. 두려워 말고 원하는 것에 과감히 도전하세요. 또 과감한 도전에 어떤 게 있을까요? 과감한 도전이라. 그러면 저희 이번 케이콘에서 과감한 무대 한번 가나요? 자, 다음. 네, 2번. 네, 또 소망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원하는 바가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 하면 배려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네. 저희 원하는 바가 또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잖아요. 해석이 아주 스포이하게 이루어지겠다. 해석이 아주 스포이하네요. 자, 금전. 사치에 주의한다면 이제부터 금전운이 더 상승합니다. 사치. 요즘 많이 보이고 있죠. 저는 사치 부인으로 합니다. 아니 근데 당연한 말 아니에요? 네? 사치에 주의하면 금전운이 상승합니다. 그렇죠. 아니 뭐야? 운이 더 좋아지나? 운이 좋아지고 그렇죠. 재테크 여행. 자, 저 짐을 가볍게 꾸리고 떠나세요. 당신의 행복하게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저희 짐을 싸지 말까요, 이번에? 가볍게 싸자. 자, 그러면 이제 또 짐을 가볍게 싸서 만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저희 K-POP 팬분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케이콘 2025 재팬에서의 운세를 저희 베리베리가 직접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뽑은 운세의 내용 저랑 저희 베리베리 그리고 우리 별러들과 또 케이콘 챔피언에서 만나실 모든 분들 재미있고 좋은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베리베리는 4월 4일 토요일에 마쿠아리 메스에서 여러분을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